안녕하세요. 크랭크스포츠 조니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1년 만에 이게 스노우보드 헬멧으로 이제 다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이게 보시면 두 가지 모델이 이번에 2020년 올 시즌 신규 모델입니다. 이 보시는 이쪽 사스쿼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네이버에서 완판을 했고 이번에 이제 새로운 모델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블랙과 화이트 두 모델로 이제 작년에 판매를 했고 이번에는 레드를 포함시켜서 세 가지, 총세 가지 컬러로 신규 출시하게 됐습니다. 사스쿼치 같은 경우는 이런 외관에 있는 레터링이나 컬러 재질감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새롭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버클 같은 경우도 새롭게 리뉴얼됐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스카디 모델은 2020 새로운 모델이고요. 아예 몰드도 새로 제작되어서 아마 처음 이제 오픈이 되는 헬멧입니다. 지금부터 이두 헬멧을 전반적으로 비교해보고 총평을 해드릴 텐데요. 어떻게 보면 기능 설명, 디자인 설명, 그리고 가격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스카치 모델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게 둥근 형태의 쉐입을 썼어요. 그래서 라인들도 되게 둥글둥글하고 오히려 좀 안정감 있고 탄탄한 느낌이죠. 이렇게 보시면 총 14개의 통기구가 있는데요. 앞쪽에 2개, 위쪽에 6개, 뒤에 4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기구가 14개이기 때문에 내부 습기 문제나 공기 순환에 있어서는 되게 효율적으로 디자인이 됐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번 작년 모델과 달라진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요. 총 3가지 컬러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블랙 모델만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는 게좀 아쉽긴 하네요. 그 앞에 보시면 크랭크 사스카츠 프로라고 이렇게 레터링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 메인 로고가 들어가 있고 그 뒤에 보시면 이 제품 특징을 작게 포인트로 살려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소비자들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후면부에 사스카츠라고 이렇게 좀 정갈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뭔가 심플한 레터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지 않고 좀 스탠다드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스카디 모델입니다. 2020 시즌에 처음 소개해드리는 모델인데요. 아까 사스쿼치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날카로운 게 있어요. 그래서 라인들도 되게 얇게 썼고 뭔가 쉐입도 사스쿼치와 다르게 날렵하죠. 통기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라인형으로 빠져 있는데 앞쪽 2개, 위쪽 4개, 뒤쪽 4개로 총 10개입니다. 라인형으로 좀 얇고 길게 좀 이렇게 뽑아져 있는데요. 이런 통기구가 사실 통기성이 우수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테스트한 결과 이렇게 얇고 길게 뚫린 통기구가 통기성이 우수하다는 것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카디는 총 3개의 스타일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앞쪽에 이제 메인 로고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서 보이시는 이제 이거는 그래픽형. 여기 보이시는 게 설산입니다. 북유럽 설산을 약간 형상화해서 이렇게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레터링형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전면부에 빅 로고가 들어갑니다. 컬러는 저희가 이번에 레터링형은 블루 에디션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색깔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색깔인 것 같아요. 스카디 같은 경우는 총 3가지 스타일, 2가지 컬러로 총 6개의 모델이 출시했고요. 오히려 작년에 소비자분들이 컬러 베리에이션이 좀 없어서 아쉬웠다. 이 부분을 좀 다채롭게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스카츠에 대해서 샅샅이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4개의 통기구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귀엽게 각인된 마그네틱 버클을 사용합니다. 근처에 갖다만 놓으면 이렇게 탈착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슬림 방지를 할수 있는 스트랩 보호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후면에는 사이즈 조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원 사이즈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55에서 63까지 호환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패드 부분인데요. 이 이어패드 같은 부분은 사실 탈부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저가 제품들은. 근데 크랭크 사스쿼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탈부착이 가능해서 사실 세척하실 때 되게 용이하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어패드 같은 경우에 여기 2020 에디션 사스쿼치 프로라고 이렇게 귀엽게 패치가 하나 들어가고요. 이제 이 내부 패드 같은 경우는 탈부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두 번만 라이딩을 나갔다 와도 굉장히 땀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탈부착해서 쓰실 수 있도록 이 안쪽에 찍찍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CE인증, KC인증 다 받은 안전한 헬멧이라는 거 체크 한번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을 보시면 고글 거치대가 있죠. 저는 이 고글 거치대가 생각보다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젓갈 헬멧을 보면 사실 마감이 되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안쪽 내부 EPS와 ABS 이쪽 마감 처리라든지 이쪽 고무 부분 이런 부분 마감 처리가 사실 10만원 내외에서 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번엔 스카디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볼게요. 스카디 같은 경우는 사실 사스쿼치보다 가격대가 조금은 더 나가죠. 근데 그만한 또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트랩 부분에 패치가 귀엽게 하나 들어가고요. 패드가 사실 사스쿼치보다는 좀 고급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양모가 들어가고요. 바깥쪽은 스웨이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와 동일하게 이렇게 각인된 마그네틱 버클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턱 슬림 방지 패드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이 패드부 같은 경우 탈부착이 가능해요.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이 안쪽에 보시면 스피커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큼지막하게 있어요. 그래서 좀 이 공간이 되게 협소해서 스피커가 들어가지 않는 헬멧들도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서 사용하시는 스피커는 다 들어가실 거라고 보입니다. 사실 스카디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모델 M사이즈, L사이즈 모두 나오는데 그럼에도 이 후면 조절기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 후면 조절기를 이용한다면 어린 아이도 착용할 수 있을 정도로 사이즈가 작아지기 때문에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내부 패드예요. 내부 패드 같은 경우 탈부착인데 아까 사스쿼치하고는 다르게 하나로 돼 있어요. 하나로 돼 있어서 굉장히 깔끔합니다. 세탁하시기. 이렇게 보시면 메쉬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이딩을 좀 오래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시원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후면 조절기가 사스쿼치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러버로 되어 있어요. 러버로 되어 있어서 사실 어떤 고글을 사용하시든지 아마 착용하시는데 무리 없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헬멧들이 ABS로 많이 좀 제작이 되는데 이 스카디 같은 경우는 PC로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한 270g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가볍습니다. 그래서 마감 처리도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이 안쪽 이 아래쪽 사실 마감이 안 돼 있는 헬멧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EPS가 그냥 보여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 마감도 깔끔하게 돼 있다는 점. 그래서 좀 20만원대 고급 헬멧들은 다 이 아래쪽 마감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음새 부분 같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깔끔해요. 이렇게 두 가지 헬멧을 이제 좀 샅샅이 비교를 하면서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또 말씀드린 정보들이 좀 유익한 정보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자면 이 사스쿼치 헬멧 사실 이제 작년에 네이버에서 완판을 했고 이미 소비자분들에게 좀 인정을 받은 신뢰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컬러 베리에이션도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사실 입문하시는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보다 좋아졌는데 가격은 같다니 전 믿고 가는 게 사스쿼치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스카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처음 판매를 하는 이제 제품이죠. 근데 사실 이 무게가 굉장히 가볍다는 게 저는 이 헬멧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마감 처리 아니면 이런 기능들 부자재 퀄리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해외 브랜드 한 20만원대 헬멧하고 경쟁을 해볼 만하지 않나 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크랭크 스포츠 존이었습니다.